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야. 텐션 봐라. 자, 오늘 녹화. 네.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극을 하잖아요. 네. 제가 대본을 많이 써오고 여러분들도 대본 써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대본을 오늘 안 썼습니다. 오라. 네? 와우. 인명맨 유튜브 마피아가. 요즘 같은 시대에 대본을 누가 씁니까? 요즘에는 AI가 다 해주는 시대라고요. 네? 뭐라? AI요. AI. AI. 그래요. 자, 그러면 제 화면을 모두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채팅 GPT라는 AI인데요. 이 AI한테 이제 등장인물을 말해주는 거죠.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 등장인물 아빠 잉여맨. 괜찮은데? 리아야 이러지 마. 자, 이렇게. 오, 나온다. 대본을 써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온 대본으로 한번 상황극을 바로 찍어보도록 하죠. 아주 재밌는 대본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만지며. 김리아 얼굴이 이상한데 왜 그렇게 생겼어? 어떤 점이 이상한 거야? 김야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하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다른 아이들보다 못생기게 생겼잖아. 잉여맨! 내 말은 너무 심하잖아! 우리 아들을 못생겼다고 말하면 어떡해.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 그렇게 보잘것없이 생긴 얼굴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신은 아빠인데도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우리 아들은 특별한 아이야.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지지해야 해. 하지만 잉여맨,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김야의 얼굴은 그의 아름다운 일부분이야.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향한 미소를 주어야 해. 미안해 담미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야. 김리아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야. 그를 사랑받고 받아들여야 해. 고마워 잉여맨. 우리 가족은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해.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해. 아빠와 엄마는 김리아의 외모에 대한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강한 말과 이해심에 아빠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김리아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로 합의합니다. 가족은 변화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빠를 좋아. 컴퓨터가 쓴 대본이라 좀 딱딱하긴 한데. 아, 안 되겠네. 컴퓨터 부수러 가야겠다. 아야, 이거는 리아야 그렇게 보잘것없이 생긴 얼굴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다른 대본을 써보자. 요루루랑 관련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오케이. 나 아이디어 있어. 아, 오케이. 제가 한번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Six and a. 와, 끝났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 내 얼굴이 더 멋있어. 얼굴 빼고 뭐가 있어? 내가 더 예뻐. 말도 안 돼. 내가 더 멋져 보이잖아. 넌 그냥 진부해. 진부하다니? 너 거울 한번 봐봐. 내가 봐도 난 그냥 평범해. 오빠와 둘째 딸은 부모님 없는 날 집에서 서로의 얼굴에 대해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비난하며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주목받아. 그건 네가 가장 평범해서 그래. 내가 스타일리시하고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뭔 소리지? 그건 그냥 내 자기만 믿는 착각이야. 오빠와 둘째 딸은 거실로 나와 다투기를 합니다. 서로의 외모와 인기에 대한 자신감에 내비치며 경쟁합니다. 넌 그냥 신실. 그렇게 말하면 넌 그냥 불만족스러워. 얼굴이 예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귀여움이 있으면 모두가 좋아해줘. 그렇게 오빠와 둘째 딸은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다가 서로의 얼굴에 대한 경쟁을 멈추게 됩니다. 곧바로 어린 나이에 이런 경쟁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며 화해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 내가
보니까 예쁘고 너도 멋져 보이는 거지. 우린 서로를 비난하고 다툴 필요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맞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해. 오빠와 둘째 딸은 서로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화해하고 함께 놀이를 즐기기로 합니다. 얼굴에 대한 비교와 경쟁이 사라지고 가족의 사랑과 화합이 중요해짐. 이게 뭐냐? AI는 아직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요. 감이 없네. 오케이. 다른 거 한번 주제 써봐야겠네. 아 이거 별론데 이 주제는? 뭐라... 아니 뭐,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자 이번에는 다른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설이는 학교를 산책하는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카소노바 주니대가 나타납니다. 아, 백설이야. 오늘도 아름다워 보여. 에? 카소노바 주니대 뭐야? 무슨 일이야? 너를 보면서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아. 네 아름다운 미소, 우아한 걸음. 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알기만 한 사람들이잖아. 이런 관계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봤어. 자, 내게 줄게. 그리고 너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 거야. 카사노바 주늑대,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나는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이런 선배가 사랑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백설이야, 너는 내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은 사랑의 표현이야. 카사노바 진흙대,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알겠어 백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러나 언제든 내가 변하고 싶다면 내게 말해줘. 고마워 카사노바 진흙대. 하지만 나는 이미 행복하니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 최우선 목표니까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백설이. 내가 언제든지 변하고 싶다면 내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겠어. 이야 경멸스러워. 자 오케이, 그럼 다른 상황극도 써봐야겠다. 안되겠다. 야 나온다.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바로 가봐야겠다. 요루루는 방 안에서 화를 내며 오빠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넌 이렇게 못생겼어? 어떻게 나랑 가족이 될 수 있어? 요루루야, 내가 외모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우리는 가족이야. 외모로 사람을 결정하면 안 돼. 안 돼! 난 이런 오빠랑 가족이 될 수 없어! 요루루는 분노에 차서 오빠를 한 대 때리고 방을 나갑니다. 요루루는 공원에서 한가로이 앉아있습니다. 가출한 기분에 헤어진 가족을 떠올립니다.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가족은 외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요루루가 가출 후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옵니다. 오빠와 부모님은 요루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루루,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지만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야. 미안해 오빠, 나는 외모로 가족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오빠는 요루루에게 나가서 안아줍니다. 아, 덥석.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외모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외모가? 외모가 더 중요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어 요루루.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니까.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외모보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교훈 있는데요? 얘는 뭐야? 이번에는 그 댕댕이를 한번 좀 출연을 시켜보죠. 어떤가요? 나를? 좋아요. 댕댕이가 주인공인 걸 쓰자. 댕댕이와 차별이와 백설이의 삼각관계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보란 듯이 차별이 앞에서 이거 맞아요? 차별이는 댕댕이를 만나기 위해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로 가고 있었습니다. 댕댕이를 찾아서 멈추고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댕댕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지고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줘. 차별이, 정말 고마워. 너도 내게 소중한 친구야.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의 고백에 대해 정말 고민했어요. 이해해요. 나를 그저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맞아요! 우리는 좋은 친구로서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제 고민을 이해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중2 때가 걷고 있는데 이들의 대화를 듣고 다가옵니다. 아하! 차별이, 너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어. 만약 괜찮다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볼래? 정말요? 괜찮다면 나도 기꺼이요. 그럼 좋아요. 너희들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별이와 준이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차별이와 준이대가 학교 정문에서 댕댕이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하하,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축하해요, 너희 둘. 차별이와 준이대는 댕댕이에게 고개를 돌리고 서로를 향해 허그합니다. 뭔 소리야? 어? 차별이와 준이대는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댕댕이는 친구로서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빰빠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명작이야. 명작이라고? 친구가 보는 앞에서 친구한테 고백한 여자를 뺏어가면 친구란. 와. 동이가 질투 안 해? 교훈적인 이야기야. 자, 이 네, 챗 GPT인가요? 네. GPT? 네, AI가 쓴 상황극 대본. 다시는 안 하고 싶네. 네, 그래도 뭐 나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또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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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